잠자다라고 하는 동사 睡觉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睡도 자다라는 동사고 觉도 잠이라는 명사여서 동사와 목적어의 뜻이 좀 비슷하지요. 하지만 동사 목적어 사이니까 가운데 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. 睡好觉 잠을 잘 자다. 매일 睡好觉 잠을 잘못 잤어요. 睡大觉 잠을 늘어지게 자다. 睡懒觉 늦잠 자다. 또 하나 기억하실 것은 睡라는 동사는 잠이라고 하는 觉 외에 또 하나의 목적어를 가지는데 도구 목적어를 가집니다. 그것을 가지고 자는 거예요. 주로는 거기에서 잔다고 해석이 되겠죠. 睡床 침대에서 자다. 睡地 바닥에서 자다. 睡沙发 소파에서 자다.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목적어가 을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이용해서 라는 뜻입니다. 그런 것을 도구 목적어라고 합니다. 도구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는 몇개 되지 않으니까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.